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한도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오파스넷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뉴스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막 그닥 중요한 뉴스라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정치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뭐 오파스넷이 기대감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얘가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 여기 라인에서 1차였고요. 여기 라인이 2차였거든요. 여기까지 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얘가 지금 2만 원에서 만 원까지 밀리면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야 되는 구간인데 여기까지 과연 올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또한번 비중을 들어간다? 그러지 말라고 했죠. 어설픈 자리에서 들어가지 말고 일단 좀 기다려라. 좀 확실하게 밀려 내려가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어차피 오파스넷은 우리가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 주기가 거의 한 4개월 단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올라갔고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가 더 남았어요. 어떤 이런 상승파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보름이라든지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이 어설픈 자리에서 우리가 조급하게 비중을 계속해서 조금 넣어가지고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파선에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 정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총선에 나갈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확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출마할까? 아,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 라는 기대감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출마를 한다 라고 선언했을 때는 뭐예요? 재료가 소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총선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그런 팩트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게더 좋다라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자리는 어차피 우리가 1차로 들어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냥 놔두고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요거 좀 클릭하시고요.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거거든요. 여러분께서는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다음 주는 저희 4거래일 동안 3개에서 4개 정도의 종목으로 매매를 해볼 거예요. VIP가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 그대로 나갈 거니까 요거 꼭 한번 같이 매매를 해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내 멘탈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흔들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컨트롤해 줄수 있는, 또는 케어해 줄수 있는, 아니면은 내가 개별적으로 매매해서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많이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라는 조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막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주 동안은 저 허브 경제 TV랑 해보자,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